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36. 아, 스탠스를 쓰는군요. 그럼 100이 되는 건가? 아, 그러네. 플랭크. 아, 그렇죠, 그렇죠. 아크세계죠, 이게. 아크세계. 요런 느낌. 천이 처음 18,000원이에요. 이게 유닉 17성 둘둘 할때 나오는 스펙인가요? 레전 조금 섞이고. 아, 그렇죠. 21% 15%. 아, 15성 15%. 104초. 놀 12선. 파프니럴 러스트 캐논. 18%의 에디공십 피방돔. 21%의 공사십. 힘 40에 공3. 아, 4카 5에 18%. 17성 6에 40. 자기 이상한데? 아, 공작하고 섞였구나.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군요. 혼줌작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렇지. 에디 레전드리, 에디 유니크. 슈퍼리얼 리튬아트. 아, 이건 에디가 낫게 뜨는구나. 공보방이 공공 치료세. 아, 12, 12, 30, 15%. 20에 20, 20. 아, 이렇게군.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사실 지금 무릉 49층 13분, 이제 12분 56초 클리어를 하고, 하드루시드, 하드수 파티를 일단 구해는 놨는데, 사실 이게 좀 버스를 타는 느낌이라서, 한 100억 정도로 스펙업을 한다고 치면은, 엠블럼 에디를 쌍내해서 한 21%를 띄우거나, 아니면은 전부위 18성으로 올리거나, 상하이 둘 중에 한두 개 정도를 한 21성, 22성 정도로 바꾸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사실 답정너 얘긴 한데, 먼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서요. 아, 저라면 뭘 할지요. 네네. 한 100억 정도로, 엠블은 일단은 에디가 쌍내로 21% 확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도미요. 도미요? 네. 그러면 도미를 하나 바꾸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 한15% 에디 두 줄, 한 17성을 봤을 때한 50억 잡고, 남는 50억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마이 스토리? 마이스터링이요? 바꾼다면 어느 걸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 보장 9세트를 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보장 9세트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이걸 꼭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탈벨 매물도 좀 어중간한 것 같고, 그리고 동급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제가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요거 다음은 실상적으로는 한 번에 짝 올려야 돼가지고. 어, 네. 네. 도미 말고는 실상적으로는 한 번에 짝 올려야 되는 텐들 구성이라가지고. 아. 애매할 것 같군요. 그런가요? 네네. 여기서는 뭐 다이렉트 22성 놀장템을 들고 오는 수밖에 없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네. 아, 더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